알겠어요. 빨리 나으셔가지고 빨리 나으셔야 되는데. 알겠어요. 빨리 나으고 돼요. 예. 약간 큰 네, 저기 동영상으로만 네. 많이 보세요. 이쪽으로 좀. 예. 이 색깔이 좀 많이 나오고. 예. 알겠습니다. 예. 예. 선생님 들으셨죠? 또 전해드리지 않아도 되지요? 깁스까지 할 정도로 뼈가 금에 금이 갔나 보네. 부러진 게 더 빨리 맞는다 그러죠. 아, 금 간 거보다요? 빨리 붙는다고 하는 것 같아. 금이 갔으면 오래 갈 것 같아. 봉화실은 조금 크겠지 싶어요. 네? 봉화실은 먹으면 금방 났는데. 뭐 좋지 하겠지, 봉화실은 뭐 이런 거. 어떤지 뭐 이렇게 하시겠죠. 산에 하도 좋지. 다녀서 건강해서 금방 붙을지도 몰라요.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좀 분분한가 봐. 서해 쪽에? 예. 저게 저거에 우리가 그쪽 공부를 안 하면서 하는 거는 사람들이 많은 거 아니라 했어. 아, 그 사람들은 하면서? 자기들 하면서. 같이 굳이 같이 할 필요 없다. 그런 소리는 많은데 맨날 그런 것들. 머리 이게 너무 곱상한 건가? 두툼한 게 약간. 네. 많이 짠했어요. 아, 그런 거 너무 짠해도 이게 선이 너무 깔끔하게 안 나와요. 네. 나는 참 어려운 것 같아. 연습을 많이 해도 쉽지 않은데. 이게 틀어져 가 있으니까 네. 같이 했어요.
조 선생님보다 빨리 오니까. 네. 제가 좀 더 빨리 와야 돼. 아니. 네. 제가 좀 더 빨리 올게. 다음 주부터는 20분 더 빨리. 그래서 제가 늦게 오잖아요. 근데 이게 찍을 시간 보내준 게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선생님이 웬 하루 이렇게 하는 걸로 나오고. 아 그래요?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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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그래서